아이유 씨는 자고 형 씨는 아이유는 거의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유는 거의 어떤 식이냐 모자를 눌렀어 그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형이 긴장해서 언제 말을까 하는데 한 번 안 깨더라고요. 아 근데 그 사탕을 예. 드시는 거예요. 그 가루 하얀 가루 묻어 있는 사탕이에요. 예. 맞나? 네, 예. 근데 드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어, 이렇게 네, 줬어요. 아 저 제가 먹어본 사탕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딱 내릴 때 그 배꼽이 손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아이유가 줬다고. 아, 너무 그렇게 지원해줘. 맞더라. 야,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 야, 왜 언니 이렇게 했어. 그걸 다 어머. 먹으면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뱉어서. 네. 그것도 침이 묻으면 녹는다고 끈적끈적 한다고 이렇게 닦았어요. 아,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 이미지 관리하는 거 잘 되더니 이것 봐라. 야, 선배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럼요. 이렇게 오래 못 가. 멤버들끼리 중에서도 친한 편이에요? 저희는 뭐 다 친해요. 아, 예, 그래요? 저희끼리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왜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친한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저 되게 당황할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형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말할 게 잘 없어요. 저는 맨날 시안이 질투하고 이런 데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 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 아까도 김희선 씨가 형식이 너무 좋다고. 네. 네. 아 진짜 형식 씨 때문에 더 봐요. 사실 시안이 좋다고 그랬을 때는 되게 질투났거든요. 어, 왜 시안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안이하고 형식이 얼굴 비교해 보니까 시안이가 훨씬 잘 생겼거든요. 형식이는 그렇게 아니, 내가 형식이 잘 생겼어요. 잘 생긴 했지만 얼굴을 내가 부러워할 정도의 얼굴. 아니야. 너무 잘 생겼어요. 뭐 그럼 그 전까지 왜 형식이 얼굴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사람 이랬다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되고 나니까. 선배님. 야, 너 어디다 사태지? 지금 와서 그냥 눈썹 봐봐 송송한 눈썹 아니야 눈썹 지금이니까 송송한 선배님 눈빛 눈썹이라 옛날에는 샵 선생님이 눈썹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너무 두껍다고 지금이니까 눈썹을 지우라고 했다고? 예. 야 형식아 눈썹 좀 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이니까 형식의 외르풀 눈썹이 뜨고 나니까 예. 형식 씨 입장은 어때요? 나는 내가 잘 되면 별로 질투 안 난다고 하고 고맙죠 질투하면 얼마 피곤한데요? 괴롭히는구나 사사건건 물어봐요 시완형이 거의 눈이 막 진짜 막 기피하고 거의 그냥 살짝 그 모습만 보이더라도 그 가까이 안 가고 거의 어느 정도 하면 시안이가 외우고 있는 대본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정도 시안 너 뭐예요? 드라마나 뭐 이제 이런 대본이나 이런 것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질투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질투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진짜 오늘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홍수의 풍문 예, 그 중에 가장 궁금한 풍문만 모아서 다섯 개로 예. 엄선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풍문 넘버 5입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라 겁먹지 않을까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었거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네? 네. 네. 혹시 아이유 씨 혹시 좀 네? 좀 겁나요? 아, 저, 네, 정말 아,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왔어요 네. 대기적으로 계속 아 신난다 신난다 막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아, 아까 나오실 때 신난다! 신난다! 아, 진짜 대기실에서 원래 인기가 할때 저래도 화이팅 안 하거든요 되게 화이팅 하자는 거야 아, 진짜 안 하고 화이팅 하는 거야 아, 진짜 안 하고 화이팅 하는 거야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넘버 5 네. 아이유 올해 5월에 그 증권과 정보지를 뜨겁게 달궜던 가장 핫했던 소문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뭐냐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나이 어린 솔로 여가수 A양이 올해 10월 결혼식을 비밀리에 준비 중이다 근데 여기서 A양이 아이유씨라는 풍문이 있고요 맞아요 자 아이유씨가 밝히는 방송 최초 대답 네. 이게 제일 약한 거라고.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네. 그럼요. 아이고, 전 이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네티즌이 찌라시인 척 올린 게 찌라시다라고 확산이 돼서 이제 기사화까지 된 거예요. 기사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찌라시도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퍼지게 된 경위가 문자 메시지로 아마 이렇게 팍 네, 퍼졌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요새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 톡에 이렇게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네. 이니셜 기사.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 오죠. 네. 저도 그걸로 받았어요 처음에. 아, 자신에 관련된. 네, 저의 그거 찌라시를. 네.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요새 이렇게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어?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도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축하 축하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축하 축하 뭐지? 뭐야 뭐야 이렇게 봤는데